그냥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안녕하세요. 드보라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죠.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 뭔가 예언 기도를 듣고 어떤 그 신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냥 이 말씀이 심령에 뚝 떨어져서 이게 확신으로 확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된다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믿는 정말 그런 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도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귀로 듣고 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까? 라는 그런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들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이 볼때 아주 뜨겁게 막뭐 이렇게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고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읽어진 말씀이 그냥 나한테 쑥 들어오는 느낌, 그 말씀이 살아서 쑥 들어오는 느낌, 그러한 느낌이 그분들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이 말씀을 평소에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이 정말 확신으로 확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기도하다가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이 훅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찬송가 같은 거, 그런 찬송가 같은 게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 찬송가를 자꾸 반복하면서 부르다가 내가 벌어진 내 상황의 것들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그분들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때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크게 이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묵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방언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말씀을 읽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신이 오잖아요. 딱 가슴에 확신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어떤 그런 뜨거운 감동으로 오고 그러한 것들을 이분은 이렇게 체험을 하세요.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되게 크세요. 진짜 어려운 일, 어떤 그런 환난 같은 일이 와도 절대 요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사가 있는
은사가 있고 귀로 듣고 막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옆에서 막그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분은 그 어떤 은사도 없으세요, 진짜. 그렇다고 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묻어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확신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게 더큰 은사다.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은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믿음은 정말로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많은 어떤 그런 기적의 것들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 강도사님이 요번에 3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되게 많은 그 선을 봤어요. 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제 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이런 체인점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요. 근데 만나서, 저 정도의 조건이면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만나고 나서, 저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때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데도 그 본인의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 어떤 성령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 강하다,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은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두번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던가.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중매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그 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그 조건이 있습니다. 제 남편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첫째, 저랑 같이 교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키가 커야 된다. 그리고 총각이어야 된다. 절대로 자기는 두번그그그 뭐라 그럽니까 그그두 번째 부인으로 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뭐 그러한 자리 두 번째로 가는 그런 자리로는 자기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 강사님이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거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사님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중매 자리는 정말로 나이 드신 이런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사역자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 자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우연찮게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만남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그 강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구나. 첫 번째 조건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랑 우리 교회를 같이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결혼하지 않습니다. 총각이어야 됩니다. 아기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막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정말 그 강도사님이 말한 그 조건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해서 정말 교회 옆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힘들지 않게끔 정말 바로 옆에서 그 교회 사역을 할수 있게끔 멀리 시집가지 않고 교회 옆에서 정말 교회를 정말 바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러한 조건의 그러한 남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의 강사님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저 믿음대로 저 원하는 조건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남자, 하나님 동갑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딱 맞는 동갑의 남자, 또 키가 큰 남자, 정말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보면은 아, 정말 조건이 기도했던 조건이랑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확신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 마. 환경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정말 산 이따만한 산을 여기다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쵸?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실상으로 딱내 눈앞에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믿음의 은사를요, 어떻게 제가,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요. 중동에서 예전에 이렇게 중동을 갔다 오셨답니다. 근데 그 중동에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중동에 그 산이, 사막이 산이잖아요. 모래산이 이렇게 크게,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요. 그 모래산이 없어지고 그 옆에 다른 모래산이 큰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산이 옮겨져서 그큰 모래산이 바로 옆에 그 산이 이 장소가 아닌 그 다른 장소에 그큰 모래산이 세워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고 바람을 불어주시면 밤새 저큰 산이 저렇게 옮겨지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 때로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그런 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은사,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은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내 안에 들어오는 그 믿어지는 은사가 은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도 신유를 주세요, 예언을 주세요, 뭐 방언을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 안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분들 실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 막 아름답게 막 찬양으로 뭐 랄랄랄랄라 기도하면서요, 삶에 행하면 전혀 그런 거 없는 분들도 봤어요.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가락을 가지고 막 찬양으로 막 방언도 하지만 그 삶에는 어떤 방언과 같은 아름다운 방언 소리와 같은 그런 행함이 없는 분들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가졌어도 교만한 분들 많이 봤고요. 예언의 능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방언을 못해도 때로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이분들은 또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다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이 인내를 통한 어떤 연단의 것들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또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저는 실은요, 이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방언 못 하십니까? 신의 은사 없습니까? 예언의 은사 없습니까? 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 은사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요. 그 믿어진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어떤 힘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어떤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은사가 더큰 은사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행함이나 드러나는 많은 외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하지 못하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만약에 믿어져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뤄내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은사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제가 하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아, 나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고집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내게 다 맞아. 내 생각이 다 맞아.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유의 은사, 어떤 기도에 대한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또 무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그런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은사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그 은사를 가지고,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 고집으로 말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신뢰하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견고한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믿음의 은사만큼 좋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압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족해도 은혜로 봐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